어이씨 고기야. 어이 고기야. 오 뭐야. 안녕하세요, 워러입니다. 예, 오늘 모항항에 나와 있는데요. 모항항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아요. 그러니까 태양권이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금 위에 상태가 지금 외항 쪽은 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바람도 많이 불고 지금 바람 부는 거 보이시죠? 바람도 이렇게 불고 해서 예 그래요. 오늘은 내항, 왜 작년에 영상에 올렸던 모항항 꿀자리 꿀 그러니까 이제 뭐야 바람을 피해 간 곳 예, 의외의 꿀자리라고 올렸던 그 모항항에 와 있거든요. 내항항 아 모항항 내항으로 예, 탐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은 어저께 우리 같이 낚시하시는 그 이화라는 친구가 좀 탐사를 했었는데 좀 결과가 있었어요. 그래서 오늘도 좀 결과 좀 보러 예, 결과 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가시죠. 렌즈에 스키 찬 게 아니고 저기가 뿌예 지금 예 뿌예요. 나 오늘 하이톤 아 너무 아직도 로우 레벨입니까? 그래요 예 하이톤으로 또 올려보겠습니다. 자 오늘은 예. 자 오늘 사용할 로드는 예. 레드펄스사의 BP 832ML 로드 예. 사용하고요. 18년 예. 18년 예. 시마노 스텔라 사용할 거고요. 합사는 1.25, 쇼크리더는 3호 사용할 건데요. 그래요. 저 또 아마 쇼크리더 안 먹고 낚시할 것 같아요. 터트리면 또 후회하겠죠. 지그헤드는 2분의 1 온스부터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2분의 1, 8분의 3, 4분의 3까지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웜은 요시가와 야마데스. 바람이 좀 불어요. 바람이 제 예견으로는 뒤쪽에서 부는 바람이 불었어야 되는데 아 그게 아니고 앞쪽에서 지금 맞바람이 불고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 무거운 온수를 써야 될지도 모르겠네요. 일단 던져 봅시다. 여기가 내항이 수심이 좀 좋아요. 간조대라도 수심이 좋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길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초보분들 오셔가지고 들었다가 감고 들었다가 감고 이러면은 절대 바닥을 찍을 수 없다. 예, 2분의 1 온스 떨어지는데 시간이 저 지금 많이 리프트 하는 거 아니거든요. 요만큼 리프트해도 요 정도의 시간 예, 요 정도 리프트해도 요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.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.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지그헤드의 침강 속도가 빠르지 않다 라고 한 적이 있을 거예요. 요 정도 예. 툭 치면 요 정도. 아 여름에 여기가 여름에는 공사 때문에 또 그렇고 좀 잘 나오지가 않았어요. 근데 지금 이제 좀 간간이 나온다는 소식이 들려서 예 검증 왔습니다. 예 고기가 나오는지 검증 왔어요. 검증 있으면 물 것이고 없으면 안 물 것이고. 아 행님아 낚시 가자 할 때 이렇게 말해 잘했으면은 제가 FTV 계속 출연하고 있겠죠. 예 고치겠습니다. 예 고치겠습니다. 사실은 제가 메인은 아니잖아요. 우리 은비 씨가 메인이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서포트하는 저는 그냥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제 낚시도 즐기지만 서포트해서 좀 그런 것들 은비가 낚시가 재밌어야 나도 사는 거야. 예. 아 그래요. 예 그래요. 예 그래요. 하지 말라 그래갖고 유튜브에서 문매 맞아갖고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요. 우리 아프리카 시청자분들 좋다 그러면 해야죠. 예. 이거 물 색깔이 왜 이러지? 좀 지저분하네. 내일요? 예 내일도 방송하는데 아마 태양권에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어디를 갈지는 모르겠고 예 태양권에 있을 것 같아요. 이번 주까지는 태양권에 있고 다음 주부터는 좀 원투 낚시도 좀 해서 감성돔도 좀 노려보고 그 다음에 동해권에 뭐 농어도 좀 쳐보고 예, 플랫 뭐 광어도 좀 쳐보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예. 방송 보시고 시간 되시면 오셔도 돼요. 예, 오셔도 되는데
친절한 어르신은 조금 그거 생각하시면 조금 예. 거의 방송이 끝날 무렵에 이렇게 친한 척 해갖고 그리고 제가 좀 숫기가 없어요. 숫기가 없어가지고 예, 뭐 옆에서 낚시를 알려달라고 그러면 낚시는 알려줄 수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. 우리 아이 뭐 이렇게 만난 것도 뭐 이런 건데 뭐 가서 밥에 곡주나 한잔 하죠 이러면은 예 글쎄 모르겠어요. 예. 강원권이요 올해 좀 많이 힘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. 예, 올해 좀 많이 힘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. 특히 강원권이 광어가 그렇게 안 나왔대요. 서해권도 많이 나온 편 아니거든요 올해. 강원권도 예, 그렇다고 하네요. 강원권이 되게 힘들었다고. 간만에 고기 못 잡으면은 뭐 좀 공략 좀 걸어볼까? 고기 못 잡으면 제가 만약에 고기를 못 잡으면 재밌는 거 뭐 없을까? 아 새 걸음 앞으로 가기? 아 입수요? 눈썹을 반만? 이 양반들 너무하네. 아. 다음 촬영이 분장이요? 다음 촬영 오프닝을 춤을 추면서 할까 이러고? 막 춤추면서? 나쁘지 않은데? 요즘 핫한 뭐 걸그룹들 춤 배워서 그거부터 인트로로 안녕하세요 워럽니다 이러고 막 춤추고 자 낚시 가시죠 이러고 현재 저가 아직 입질 한번 못 받았습니다. BJ 많이 힘들죠. 취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취미로 전업 사실 그것은 좀 넘나 힘든 길. 예. 그러니까 뭐라고 낚시에 대한 뭐 이렇게 뭐 기법이나 뭐나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제가 누구를 가칠 남을 가르칠 소양이 안 돼요. 그래서 유튜브에 막 액션법 막 이렇게 해갖고 임팩트 있게 막 이런 액션법입니다 막 이런 거 안 하잖아요. 그 다음에 또 안 하는 게 또 하나 있죠. 지그에도 온수에 대한 뭐가 여기서는 뭐를 써야 됩니다 라고 아니면은 뭘 준비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 질문이 가장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지그에도 뭐 써야 돼요 얘기하잖아요. 그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 드리는 게 내가 아니니까. 뭐 같이 많이 다니는 우리 무아형이나 발로형한테도 액션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예. 아 저 방송이 잘 어울려요? 아유 감사합니다. 예. 예 평생 예. 낚시방송 하면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예. 예, 체력이 다하는 한 예. 이빨이 남아있는 한 예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뭐야 어이씨 고기야 어이 고기야 오 뭐야 오 뭐야 뭔데 드래그 차 미쳤네 야 랜딩할 데가 없는데 오 오씨 오씨 야 이거 고기 아니라고 얘기하면 강퇴시킨다 오씨 우셔 올렸고 잠깐만 침착해 오 자기야 가만히 있어봐 광어 자기야 우셔 우 아, 잠깐만요. 제가 아주 심한 단점이 있죠. 고기를 못 잡는, 예. 육자 안 돼요. 오, 순간적으로 드랙을 차네. 누가 보지? 뭐 하시노? 아이고, 안 되겠는데. 광어 잡았습니다. 광어 나왔네요. 예. 오우씨, 드랙을 쭉 차갖고 좀 큰 사이즈인 줄 알았는데. 예. 예, 50 가까이 될 것 같아요. 이거, 저 아저씨들 주고 올까요? 나 이거 찝어갖고 얘가 살 수 있는 그게 안 되는데. 키파라고요? 나 이거. 저는 꿰미를 들고 다니지 않거든요. 오늘 포인트 양보해 주신 발로 형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다른 분 드릴까? 그래 다른 분 저쪽에
대낚시하고 계시는 분들 좀 주고 오자. 저거 팔아서 뭐 할 거예요? 낚시꾼끼리 나눔하면 좋죠. 사적인 얘기 하나 해도 돼요? 그게 6회차 촬영이에요. 6회차 촬영인데 지금 4회차까지 촬영 끝냈고요. 지금 3회분 안 나갔죠. 2회분만 나갔죠. 해서 6회차 분까지 격주로 예, 금요일날 11시에 예, 방송합니다. 예. 아 수요일이냐? 아 수요일 11시네. 에이씨. 어떻게 진행자가 자기 방송 시간도 모르냐? 아씨. 관계자님들 안 계시죠? 예. 오, 나 풀 냈어. 풀쇼. 블로리아 예. 풀쇼. 블로리아 예. 몇 살이야, 블로리아? 우선 여기가 강원도란 말이죠? 일단은 송어를 좀 송어. 노릴 거예요. 걸어가면서 이제 낚시를 해야 돼요. 뭐냐? 나오긴 했는데. 관계자님도 안 계시죠? 아, 채비는 오늘 사용하고 있는 채비는 항상 똑같죠? 예, BP832ML 로드에 18스텔라 1.25 합사 사용하고 있고요. 지그헤드는 지금 2분의 1온스의 요시가와 야마데스 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색깔은 검정색 비슷한 파란색 요 정도 되겠네요. 예. 의무적으로 낚시하는 거 직업이라 자 한 마리 잡았으니까 자 퇴근하시죠. 이런 좀 약간 좀 썩어빠진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. 예. 노이맨님 그게 뭐냐면요 지금 저는 갯바위 워킹할 때는 팽창식을 사용하지 않아요. 그 이유는 뭐냐면요 물론 이제 들고 다니는 힘듦도 있지만은 만약에 넘어졌을 때 어느 정도의 그 가슴 부위나 이런 데를 보호할 수 있잖아요.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부력대가 좀 뭐라 그래야 돼 넘어졌을 때 상처를 물론 이제 얼굴이나 뭐 머리 보호는 안 되겠지만 상처를 조금 덜 받게 해서 예, 저는 개인적으로 갯바위나 이런 방파제권이나 이런 데 오면은 이런 걸 입어요. 근데 내양 방파제 뭐 이런 데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굳이 얘가 필요가 없겠죠. 그냥 간단하게 그냥 팽창식 하고 내려가지 않으니까. 근데 어쨌든 걸어서 좀 경사진대를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그냥 갯바위를 갔을 때는 예, 요 구명복을 착용하고요. 선상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그런 물리적으로 다치는 것보단 빠지는 거에 대한 그것만 조심하면 되잖아요. 그때는 이제 팽창식 구명조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자 그래요 오늘 조금 힘들게 오전부터 지금 시간이 5시까지 예, 좀 뒤져봤는데 저 말고도 또 같이 오신 분이랑 뒤져봤는데 한 마리 얼굴 봤어요. 그래서 좀 이제 조금 수온이 조금 내려가고 물 색깔도 조금 수온이 내려가는 색깔로 변했거든요.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결과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근데 뭐 조금 열심히 하면 아직까지는 낱마리로는 광어를 볼 수도 있고 우리 저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입질은 한 번씩 더 받았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스팅에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조금 아직까지는 좀 노력을 해보면 좀 잡을 수 있는 곳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바람 불면 내항 그래서도 좀 공사를 해서 조금 포인트가 많이 망가지긴 했는데 모항 예,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.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예, 지금까지 워러였습니다. 예, 안녕히 계세요.